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는 최준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사일러스예요. 최근에는 발브나칼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기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편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굳이 이런 아이템을 쓰냐고 말이죠. 물론 익숙하지 않은 템트리인이 별 수 있나요? 이미 총정리 영상까지 올려놓았으니 제가 좀 더 홍보하는 수밖에요. 그러면 자세한 것은 인게임에서 보시죠. 초반 1렙 때는 상대 사일러스가 스킬을 보일 때까지 스킬 포인트를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만약 1호 딜교를 시도한다면 마디로 대응해 아칼리가 딜교에서 이득을 보면 되고, 멀리서 Q를 찍어 파밍을 하려고 한다면 아칼리 또한 Q를 찍고 푸시라인을 형성하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스킬을 보여주지 않으면 평타로 라인만 밀어도 사일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죠. 상대 자크의 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인을 밀고 아래쪽에 와드. 아군 자르반이 아래쪽에 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아칼리가 해야하는 일은 확고하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사일러스가 UW를 쓰며 들어옵니다. 갱킹 방지 와드도 깔지 않은 채 무작정 돌격이라니, 제 명을 스스로가 앞당겼군요. UW를 빼면서 들어온 상대 사일러스 암살각입니다. 암살 성공. 사일러스와의 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기를 상대보다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기 2타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에 상대가 궁 2타로 도망이나 추격을 하기 이전에 아칼리가 먼저 마무리를 할 수 있죠. 또한 싸움이 길어지지도 않으니 W 피읍으로 역관광을 당할 일도 없고요. 실수로 미니언의 카마를 박았을 때 가슴이 철렁였으나 궁을 먼저 쓴 덕에 별 탈 없이 킬을 따낼 수 있었네요. 강철과 시차찍과 망가교까지 나온 상황. 늘상 말했듯이 아칼리가 제일 강한 타이밍이죠. 마침 사일러스의 체력이 18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망가계구 때문에 피읍도 제대로 못하니 답답하겠네요. 탑에서 CS를 먹다가 깊이 진입한 아군을 발견했습니다. 하마터면 위험에 빠질 뻔했던 아군을 구해내는데 성공했네요. 그나저나 사일러스는 탑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비겁하게 단라인으로 향하더니 결국 손에만 잔뜩 가는 채 땅으로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발분을 띄우고 포탑을 밀고 있는 상황. 카정을 치던 자르반이 자크에게 딱 걸렸네요. 교전이 일어날 것 같으니 다시 바텀에 지원하러 가도록 하죠. 아리콤보를 사용하지만 전멸로 피해버리는 자크. 그렇지만 아칼리에게는 한 가지 수가 더 남아있었죠. 흔히 기동성이 좋은 아칼리에게 있어서 두나가 무슨 의미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아군과 함께 교전을 펼치는 아칼리에게 있어서 이는 상당히 의미가 커요. 아군이 선진입한 아칼리에 대해 충분히 호응할 거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 상황에 두나가 없었더라면 방금처럼 깔끔하게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용이 생성되기 직전인 상황. 한타 때 아칼리가 주로 맡는 역할은 딜라인으로 진입해 적들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장막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 딜러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돼요. 들어가자니 아칼리에게 죽을 것은 뻔하고, 그렇다고 빠지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굳이 이건 발분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보면, 아니 우리 팀의 AP가 아칼리가 하나인데 왜 발분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는 많이 억울합니다. 발군 아칼리는 1코어와 이따금씩 올리는 2코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AP 아이템을 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설령 AD를 가더라도 모든 스킬의 유형이 마법피해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마법피해가 물리피해보다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이브리드 아칼리아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AD 아칼리가 아니라고요. 렌즈를 돌리며 정글을 헤쳐나가는 도중 상대 세나하고 맞닥뜨려버렸네요. 하면 한타가 열리다 보니 게임 시간은 어느덧 30분 중반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되었네요. 알리스타가 전멸로 진입하자마자 동시에 진입하며 발군으로 진압. 상대팀의 주력 딜을 자르고 시작한 한타이기에 질 수가 없죠. 암살 성공. 결국 넥서스가 깨지기 직전 상대방의 서렌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최준명이었습니다.